안녕하세요. 그래피티 아티스트 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원래 이름은 김필희인데요. P-I-L, 필이라는 태그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작가들만의 별명 혹은 예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랩을 하시는 사람들이 MC 뭐 스나이퍼, MC 몽, 안 되나? 라는 이름을 쓰는 것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피티 작가들이 길거리에 본인들의 이름을 간단히 쓰거나 그리는데 이것을 태깅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들어오면서 보여드린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래피티가 이 태깅에서 출발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 태깅이 갱스터들의 영역 표시로 쓰이곤 했습니다. 얼마나 더 높고 유용한 것에 뭐 굴뚝 위라든지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태깅을 하냐에 따라 그 위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들이 생겨나고 자기만의 태그네임을 길거리에 그리고 자신을 알리는 것부터가 그래피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낙서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 V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거기서 보면 외계인에 대항하는 지구인들이 벽이나 전봇대에 V라고 라카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도 일종의 태깅이자 저항을 담은 낙서겠죠. 그럼 오늘 이 낙서가 아님 그래피티가 그래피티라 불리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들어왔고 현재 예술을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피티를 하면서 했던 경력들인데요. 참 낙서해서 많은 걸 했죠. 행사 작품들이나 뭐 개인 전시회도 했었고요. 드라마나 뭐 TV 방송들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그래피티라고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피티, 그라피티, 뭐 라카 스프레이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사전적 의미로는 긁다, 새기다 라고 뜻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나 흑인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 혹은 힙합 뮤직비디오 그런 뒷배경이나 거리에 낙서처럼 그려진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그래피티라 불리우는 낙서 혹은 예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에 길거리에 많이 보일 수 있는 예술 바로 스트리트 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트리트 아트를 보거나 말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뉴욕 할렘가 하면 무슨 어떤 문화가 탁 떠오르는 게 없을까요? 바로 힙합입니다. 우리가 이게 힙합이란 문화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힙합 하면은 딱 먼저 생각나는 게 네. 거리에서 벌어지는 문화, 힙합이란 문화에서는 음악을 틀어 주는 DJ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랩을 하는 MC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춤을 추는 비보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위기를 잡아주는 그래피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힙합이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이걸 힙합의 4대 요소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각자 따로따로 많이 발전을 해서 각자의 요소대로 많은 분야로 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MC는 MC대로 뭐 쇼미더머니도 있을 거고요. 비보이는 비보이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비보이들이. 이렇게 많이들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피티는 요즘 팝아트와 더불어서 발전을 하면서 스트리트 아트로서 대중들에게 스며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거기에 그 힘을 보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그래피티를 시작한 동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미대 진학을 꿈꾸던 저는 영화 한 편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음악이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보시면 그래피티를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낯익은 아줌마도 나올 거예요. 그죠? 루피 골드버그.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고요. 그
그 두 번째 영화죠. 자, 보시면 음악실에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와, 저거 뭐지?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네? 언젠가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제가 벽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벽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카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얼마나 재밌고 흥미진진한 작업이란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래피티 전용 라카가 수입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 보시는 공업용 라카 스프레이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전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 라카 스프레이 작업의 장점으로는요, 첫 번째, 작업 속도가 붓작에 비해서 붓으로 그리는 그린 거에 비해서 훨씬 빠릅니다. 붓으로 캔버스나 도화지에 작업을 하다가 큰 벽에 빠르게 이렇게 뿌려서 채워져 나가는 페인트를 볼 때 아, 정말 이렇게도 작업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쉬운 수정, 수정하기가 쉬웠습니다. 붓작업을 하면은 이런데 붓작업을 하면은 한번 붓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또 색깔 또 새로 만들어야 돼. 그냥 힘든데 이 라카 페인트는 금방 마릅니다. 1분 안에 말라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르고 바로 그 위에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업하는데 한계가 없었습니다. 캔버스가 아닌 길거리, 벽에 작업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유아 느낌도 낼 수도 있고 수채화의 느낌도 낼 수도 있고 혹은 동양화의 느낌도 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작업이 뭐 스텐실 기법까지 무궁무진했습니다. 이렇게 취미로 주인 없는 벽을 찾아서 조금씩 작업을 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 주인 없는 벽이 없잖아요 하면서 그리다가 주인이 나와서 그러면 도망가기도 하고요. 페인트를 새로 칠해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좀 쿨하신 분은 그냥 나도 예쁜데?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린 그림을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금씩 올리면서 반응을 보다가 서울 쪽에 있는 다른 작가들이 거기 있지 말고 올라와서 같이 작업하자. 그래가지고 전 다니던 회사를 바로 그만두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 이게 내 길이다 하고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이것들은 그 당시 제가 작업했던 초창기 작업들입니다. 이 매력적인 작업이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 길을 택한 동기이자 이유가 되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피티가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래피티가 널리 알려진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는 대중 속으로 이미 깊이 들어와 있고 하나의 스트리트 아트로서 자리를 잡으며 팝아트와 길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트리트 아트로서 시작된 이 낙서 예술이 굴지의 작가들도 탄생시키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미셀 바스키아, 바스키아라고들 흔히들 알고 계시죠. 그야말로 낙서 예술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길거리 낙서가 갤러리로 들어오게 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뭐 그의 그림들을 보시면 뭐 보시는 분들의 시선은 다 틀리겠지만 뭐 이런 낙서입니다. 그래 말 그대로. 근데 엄청나게 유명했고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서 값어치가 더 높겠죠. 그림 값어치가.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키세링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그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이미 뭐 양말도 돼 있고 자전거도 돼 있고 너무나는 상품화가 되어 있는 작가고요. 수많은 카피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 아직도 이 작가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스텐실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스텐실이 뭐냐면 도화지나 뭐 이런 데 그림을 그려서 칼로 판해서 그 대고 페인트나 물감을 뿌리면 이 파낸 부분만 그림이 남겠죠. 그런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작가고 길거리에 그 기법을 사용해서 비평과 사회적인 메시지를 남기기로 유명합니다. 그림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복지 돈이 없는 복지시설에 이 사람이 밤에 몰래 가서 그림을 그리고 밑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그림은 당신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복지시설의 사람들이
그림을 팔아서 위기를 넘겼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외에 뭐 보셨던 오바마 선거 포스터에 나왔던 오베이의 작품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외국에서는 그래피티라는 이 스트리트 아트가 전시관에도 걸리고 대중들에게 친숙한 예술로 자리 잡은 지 시간이 꽤 되었죠.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시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루이부통의 그래피티, 뭐 화장품과 같이 하고요. 많은 스트리트 브랜드들이 생겨났고 아직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힙합 가수 원 오브 카인드 지드래곤이죠.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많이 쓰입니다. 저도 이런 흐름에 같이 해서 한 드라마에 제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이 드라마 기억하실 거예요. 손님이 여기서 지성 배우가 이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또라이로 나옵니다. 이 역할에서는 이 그림을 제가 그렸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지성 대역을 하면서 손으로 그림 그리는 장면이 있는데 손 연기를 했죠. 기억하시죠, 이 드라마? 그리고 힙합 여왕 윤미애가 나왔던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다행히 제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이걸 하면서 다른 작가들하고 콜라보 전시도 조금씩 하다가 제가 고향인 이건 울산에서 처음으로 그래피티 전시에 그것도 제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셨어요. 이게 저게 예술이 되나? 갤러리에 전시할 만한가? 근데 반응은 꽤 괜찮았습니다. 뭔가 색다르고 제가 이 전시회를 하면서 라이브 페인팅이라 그래서 직접 그리는 걸 갤러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라이브 페인팅하는 영상인데요. 조금 감상해 보시죠. 이게 제 자화상입니다. 그래피티를 하는 많은 분들이 개인전 때 자화상을 많이 그리거든요. 마스크를 낀 그래피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끼거든요. 한 몇 초 정도 방삼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 개인적이든 다른 작가들이든 그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친숙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래피티와 관련된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 혹은 그에 따른 문화 콘텐츠를 입거나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만큼 이 그래피티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그래피티는 라카 스프레이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재료를 한계 없이 무엇으로 그리든 자기만의 개성, 이런 자기만의 뭐 새로운 창작물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건이 되었습니다. 아 물론 그 너무 무분별한 작업으로 인해 그 뉴스 같은 것도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 낙서 막 하고 도망가 버리고 외국 애들이었는데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버렸더라고요. 잡지도 못하고 그런 거 이제 밤이라 그래요.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거기 뭐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홍대나 압구정 불사리 쪽 이런 가면은 굉장히 좀 지저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보시는 분들에 따라 아직 그게 예술이다, 낙서다 하는 것이 이게 스트리트 아트로서 가지고 있는 명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나라 많은 발전 단계에 있고 그것이 더욱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이제 그래피티 작가로서 제가 온 길이 아직 많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도 아직도 그래피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하는 작업이 예술인지 아닌지 예술인지 낙서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고 이 스트리트 아트 그래피티가 더욱 대중화되고
그 어떤 예술보다 더 친숙하고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작업하며 노력해야겠습니다. 제가 했던 작품들인데요. 조금 보시고요. 괜찮으세요? 상업 공간에 그려진 부분도 있고요. 뭐 공용적인 장소에 그려진 그림도 많습니다. 7층짜리 외벽이었고요. 이건 통영예술제였습니다. 이건 대한공원 행사였고요. 자, 제 보면서 편견을 깨자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한 게 뭐 예술인지 낙서인지 떠나서 예술이라 그러면 영화나 뭐 클래식 음악 등등 모든 작품들을 좀 아직도 어렵게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그것들도 그것이 만들어졌을 그 시대에는 요즘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나 TV에서 한 드라마나 잡지에서 나오는 뭐 사진이나 그때 그런 것 같은 것이자 그 시대의 스트리트 아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예술이란 것 좀 쉽게 다가가고 자기만의 시선으로 보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그림이란 것이 꼭 갤러리나 미술관 이런 게 아닌 길거리든 혹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폰이든 TV 안에서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입은 옷이나 신은 신발, 쓴 모자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트리트 아트, 그래피티겠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술은 뭔가 어렵다라는 편견을 좀 깨시고요. 낙서도 얼마든지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친숙하고 가깝고 어디서서 볼 수 있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계속 노력 중이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